네, 이번 시간은 가래 그람 염색, 스퓨턴 그람 스테인 검사 목적과 또 가래 검체 적절성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자, 우리가 병원에 근무하다 보면 폐렴 환자나 폐렴 의심 환자를 굉장히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쭉 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래 검사죠. 가래 그람 염색도 있을 거고 배양 검사도 있을 겁니다. 자, 뭔가 이제 배양 검사하면 굉장히 정확할 것 같죠? 그런데 실제로는요, 이 환자가 뱉어내는 가래 검체 자체의 어떤 오염 때문에요, 배양 검사의 민감도라든지 특이도는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. 당연히 정말 오염이 안 돼서 깨끗하게 검체를 뱉어냈다. 그래서 이제 배양을 시켜봤는데, 거기서 자라는 균을, 그럼 우리가 폐렴을 유발한 원인균으로서 인정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가래 검체, 이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거기서 이제 바로 가래 그람 염색, 이 검사 목적이 나오는데요. 우리가 당연히 그람 염색을 통해서 그람 파지티브가 나왔다, 그람 네거티브가 나왔다를 통해서, 아, 그러면 폐렴을 일으키는 이 원인균으로서, 아, 이 중에 하나가 있겠네. 아니면 그람 네거티브가 나왔다.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있겠네.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긴 하죠. 이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가래 검체로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래 그람 염색을 한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가래를 뱉어낼 때 당연히 오염을 피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. 자, 폐에서 이제 끌어당깁니다. 그래서 우리가 후두를 거쳐서 입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뱉어내잖아요. 여기 있는 입안과 후두 안에 있는 우리 상재균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렇죠? 묻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상피세포도 묻어 있을 거고 또이 가래 자체에 있는 그렇죠? WBC도 막 이렇게 섞여 나오겠죠.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상피세포는요, 이게 많을수록 오염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상피세포, 에피셀리얼 셀은 10개 미만, 그리고 WBC, 백혈구는 보통 25개는 넘어줘야지 우리가 검사할 거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볼거 아니겠습니까? 현미경은 배율을 높일수록 세포수가 작아지죠. 확대가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배율을 정해서 이걸 딱 정해야 될거 아닙니까? 기준을.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 배율은 40배. 그럼 이게 저배율에 해당하죠. 그래서 아 40배에서 이렇게 10개 미만의 상피세포, 25개가 넘는 WBC를 기준으로 해서 아 이걸 만족하면 가래 검체로서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가래 그람 염색, 그쵸? 파지티브, 네거티브 해석하는 거랑 또, 그쵸, 과정까지 제가 다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거는 그쵸, 블로그나 뭐 유튜브 다 찾아보셔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. 그쵸, 가래 검체가 적절한 것인지 먼저 판단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원인균 예측도 도움이 된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는 생각을 하시는데, 요거를 보통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. 더 중요한 게 바로 요건데요. 그리고 이제 그람 파지티브에 해당하는 것, 그쵸, 요런 것들 쭉 아, 이 중에 하나겠구나.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보통 참고로 가래는 아침에 재치하죠. 물건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아침에 가래가 막 끼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, 아침에 재치하면 좋겠구나.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가래를 뱉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induced sputum이라고 해서 가래를 유도해서 자, 어떻게 하느냐. 그럼 좀더 이제 진한 3% cell line을 통하면 뭔가 막 고이겠죠.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무를 시킬 겁니다. 그죠? 쑥 이제 네빌라이제이션을 해서 요거를 뿌려주면요. 안에다가 그럼 이제 가래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. 인위적으로. 자,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간단하면서도 좀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